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핫도그 TV의 팩트체크! 자, 연인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주제이면서 여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남친이 내 사진을 프사로 안 하는 이유. 우선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여자 입장에서 남친의 프사가 내 사진이나 혹은 같이 찍은 사진이었으면 좋겠는 이유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다른 여자와 껄떡댈 일을 차단한다. 두 번째, 다른 여자와 껄떡대게 될 미래의 일을 사전에 방지한다. 세 번째, 내 남친이 너무 좋고 멋있어서 자랑하고 싶다 까지가 대부분일 텐데 프사를 해놓지 않는 남자의 생각은 딱 이런 이유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여자가 있는 경우. 이건 뭐 말 안 해도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의 존재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다른 여자한테 내 여자친구의 존재 자체를 들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른 여자가 생길 것을 대비한 경우. 이것도 뭐 당연한 겁니다. 여자친구를 나의 하나뿐인 소중한 여자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슬픈 이야기지만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팩트 체크라기보다는 약간 쓰레기 체크에 가까웠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남자에게 바람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프사로 안 하는 세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굳이 뭐하러 티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 이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둘이 좋으면 된 건데 굳이 친하지도 않은 주변 사람들한테 뭐하러 티를 내야 하나 싶고 괜히 쓸데없이 호들갑 떠는 것 같아서 싫어하기도 합니다. 자, 감성이 이성에 비해 더 발달된 여성분들의 경우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좋으면 좋은 거지 왜 그걸 이 상황 저 상황 계산을 하냐, 헤어질 생각을 미리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감성보다 이성이 더 발달된 남성분들의 경우에서는 감성적으로 모든 행동을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감정이 들더라도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과 같을 텐데 여자가 남자한테 지금 배가 너무 아파 라고 한다면 여자가 사실 원하는 건 많이 아프구나, 어떡하지? 약이라도 사갈까? 하는 공감과 위로인데 이 경우에 남자는 공감과 위로보다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안의 제시인 거예요. 예를 들면 배가 어디가 어떻게 아파? 똥은 쌌어? 똥배는 아니고? 배가 고파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일단 뭐라도 먹어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결론은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맞는 거고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맞다는 거예요. 물론 남자가 쓰레기인 경우를 제외했을 때 말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분명 저희가 말한 것 외에도 또 다른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집안 분위기 혹은 일정의 이유 등등 한마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저희가 어떤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대화를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공감과 이해, 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들들 볶지 말고 피하지 말고 대화하세요. 이건 팩트입니다.